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9, 10, 11월 이제 전공영어 최종 모의고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10주간 하는데요. 10주간입니다. 기간은 10주간인데 후반에 저희가 한번 보강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10주간인데 횟수는 저 11회차로 그렇게 좀 맞춰놨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일 중요하게 기본 일정 중에 중요한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주간 이제 11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시겠지만 음력이 되게 빨라요, 뭐든지. 그래서 이거 90, 11월 모고 개강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추석이 바로 시작돼가지고, 아 이게 참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아 웃긴 웃어야죠. 좋은 날이니까. 근데 우리 수업은 하필이면 원래대로 하면 이 서울 직강 토요일 당일이 추석날이라 그날은 아예 물어보니까 학원 자체가 문을 안 엽니다. 학원 직원분들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인간적으로 추석날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좀 양해를 구하고 10주간 동안 11회차를 하려면 다음 주를 휴강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딱 한 주 수업해놓고 바로 또 한 주 휴강하면은 그것도 많이 이상합니다. 그러다니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더 힘들어요. 추석 다음 날은 사람들이 아예 고향 내려가서 아직 못 올라올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등등등등 해서.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는 금요일 날도 일단 빨간 날이긴 해요. 일단 금요일 날도 빨간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 뭐 기간제 뭐 시간 강사 방과후 등 하시는 분도 아마 금요일은 아마 학교 출근은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원 일 병행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학원들도 그때부터 쉴 거예요, 되게. 그래서 2회차는 금요일입니다. 시간대는 똑같이 9시부터 시험 보시고 점심 먹고 1시 40분부터 해서 한 5시 한 50분 그 전까지 수업을 하고 2회차는 금요일 날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정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종합 모고기 때문에 매회 이제 A형, B형 총 80점 만점에 뭐 인력, 문학, 영교, 영어학 이렇게 전공 영어 모든 과목 지난 9년간 서답형 기출 문제 나왔던 각 과목별 평균 100점대로 그대로 매회 출제를 합니다. 각 과목별 평균 100점이 일단 영교론 같은 경우 많이 나오면 한 32점, 적게 나올 때가 한 28점 그랬어요. 아주 많이 나오면 34점 나온 적도 한 두 번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영교론이 한 30점 몇, 31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고에서는 오늘은 영교론 28점인데 뭐 다음 주는 30점, 32점으로 늘리고 영교론을 28점과 32점 왔다 갔다를 하겠습니다. 그 왔다 갔다를 하는 와중에 연수에서 영향받는 과목은 이제 인력 문학이, 인력 문학도 좀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적게 나오면 한 24점, 많이 나오면 28점까지 나오는데 인력 문학은 24, 28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학은 거의 이제 저희가 한 22점 이 정도로 고정으로 해서 출제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면은 24점 정도로 해서 고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당연하지만 기입형은 뭐 A형에 4개, B형에 2개,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둘둘둘씩 하는 거 뭐 다 똑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일단 영교론만 꾸준히 평이하게 나오고, 인력 문학도 쉬웠다 어려웠다, 좀 어려운 적이 좀 많죠. 인력 문학은 영어학도 어려웠다 쉬웠다를 반복하는데, 역시 이제 영교로는 어느 정도 무난한 난이도의 고정은 좀 시키고, 인력 문학하고 영어학은 이제 어려웠다 쉬웠다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성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인력 문학 파트에서는 뭐 출제란 입장이고 수험생 입장은 아닙니다만, 아직 인력 문학에서 인력은 지문이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문학은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B형에 1번에 나오는 거하고 3번에 나오는 게 이 산문하고 희곡이 해석 난이도가 약간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게 있고, 영어학도 일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 채점은 한 명 것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 1회차 시험에서는 제가 원래 목표했던 출제자 목표 난이도가 일단 1회차에서는 어떻게든 60은 넘고 보자라는 걸 일단, 그리고 1회차에서부터 한 65를 찍어버리면은 솔직히 말하면 서울 및 광역시, 광역시들은 TU가 별로 안 됩니다. 뭐 두 명, 세 명, 빵 명 이러니까. 1회차부터 65점을 넘으시면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쨌건 뭐, 어떻게 뭐,
걸어 들어가고 굴러 들어가고 1차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에는 된다라고 그 정도가 되게끔 저는 의도했어요. 저는 의도했지만 또 채점을 해보면은 결과는 뭐 직강색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영상반 답안지도 올라와야 되고 또 당장 또 내일 모레부터 인강생분들 답안지도 와야 되고 쭉 보면은 알겠지만은 일단 제 의도는 원래 그랬다. 근데 제 의도대로 됐는지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이 더 잘하셨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더 겪었는지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 이 해설 강의 순서는 먼저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일단 그 난이도가 오락가락 하지만 문제 개수는 제일 적은 영어학 파트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A형에서는 그 4번 기입형부터가 영어학 문제인데 아 이건 우리 모든 수험생 쌤들이 다 갖고 계신 어지간하면 다 갖고 계신 그런 영어 음성학 의문론 원서입니다. Applied라고 흔히 줄여서 말씀하시는 Applied English Phonology가 있고 그거가 뭐 작년인가 작년 중간 언제쯤인가 또 완전 또 심판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완전 심판으로 출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수험생분들이 여전히 바로 직전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근데 어쨌건 이 책이 또 심판이 들어온 지 1년은 이제 넘었다 싶어갖고 올해 보고부터는 이제 Applied는 또 완전 심판으로 물갈이를 해서 이렇게 한번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인데 4번은 이제 Applied 이 책에 보시면은 은근히 3과하고 4과인 이 자음 챕터랑 모음 챕터가 이 어플라이드 책에서는 출제가 많이 돼요. 어플라이드 챕터 이 책이 뭐 한 9장인가까지 챕터가 있는데 출제 핵심은 이제 3, 4, 5장입니다. 어플라이드 책은 자음, 모음, 그다음에 실러블, 음절, 자음, 모음, 음절 이 세 개 챕터가 어플라이드에서는 출제 핵심이다. 거의 뭐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4번은 기출 기입형에 나왔던 답이 되는 바로 그 키워드 영어 자음 중에서 좀 많이 시끄러운 소리로 이제 애프리키 사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이런 책 할 때부터 좀 많이 봐왔던 많이 외웠던 개념인데 이 4번 문제 둘째 단락부터 보시면은 애프리키 사운드는 한 가지 매우 고마운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 영어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G 사운드하고 취 사운드 그렇습니다. 영어에는 단 둘밖에 없다라는 거 아, 요거가 정말 고맙디 고마운 뭐 그런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어에 둘밖에 없는 애프리키 사운드에 좀 신비한 게 다른 자음은 이 사전 같은 걸 보면은 자음 한 개냐 발음 기호 한 개면 끝나죠. 다른 자음들은. 그런데 유독 이 애프리키 사운드는 꼭 발음 기호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발음 기호로 표시된다. 요거가 이제 좀 뭔가 애로사항을 준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죠. 애프리키 사운드에 보면 이 G 소리는 드하고 지하고 두 개 합쳐진 것 같게 보이고 취 소리는 트하고 쉬하고 두 개 합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관건은 이제 셋째 단락서 다루는 겁니다. 말하면은 얘네들이 발음 기호는 두 개 묶어놓은 것처럼 보여도 그냥 통으로 하나로 봐야 되냐 소리 자체는 아니면 발음 기호가 그런 듯이 보이는 것처럼 소리도 좀 둘로 쪼개서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거리를 이제 셋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단락 동그라미 1번 답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급의 책 연습 문제에서도 다루는 이 분야의 아주 고전적인 그야말로 베스트 이그젠플이라고 할 게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밑에 보시면은 키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키체인이란 말이 있는데 요걸 심지어 원어민들도 좀 급하게 허둥지둥 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이제 원어민까지도 그 발음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체인이라고 할 것을 키의 크하고 체인의 취하고 요 두 음소의 자리를 바꿔서 발음하는 그런 좀 황당한 경우가 원어민들도 발생합니다. 이건 영어가 네이티브 아닌 비원어민들만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원어민, 비원어민 공통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크라고 하는 소리랑 이건 스탑 사운드죠. 그다음에 취라고 하는 레프리킷이랑 두 개가 자리 바꿈 딱 해보면은 키체인이 취케인이 된다. 여기서 이제 크가 뒤로 가버린 것보다도 취가 앞으로 온 게 중요한데 이 발음 기호상으로는
트하고 쉬 두개 있어 보였던 이 소리가 이 소리 바꿈 현상이 일어날 때, 소리 위치 바꿈 현상일 때는 트하고 쉬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투 쉬가 그냥 한 묶음으로 앞으로 휙 움직였다. 아, 그러니까 글자로 쓰여진 기호상으로만 보면은 얘가 지금 두 소리가 어설프게 병렬로 엮여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소리 자체는 온전히 한 소리인지 좀 헷갈렸는데 쉬 소리는 트하고 쉬안 가리고 두개한 세트, 그죠?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움직였구나.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 요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 그 자리 바꿈을 그 여러분들 우리 해설지 A4번, 1번 답 보면은 메타스테시스라고 해서 한문으로 쓰면 음위 전환 막 이러죠. 음위 전환. 소리 나는 위치가 바뀌는 거. 뭐좀더 쉬운 말로 우리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도 소개된 용어로 스푸너리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음위 전환 메타스테시스를 하려면은 단일한 한 개의 단일한 소리들, 단일한 음소들 단위로 이 소리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소리처럼 보여도 사실은 별도의 소리가 따로따로 들어있는 것들은 안 되고 하나로 뭉쳐있는 소리라야만이 하나의 소리로 간주되는 거야만이 이 소리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취소리가 이 음이 전환할 때트 따로 쉬 따로 안 놀고 그냥 취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 취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증거다. 뭐 요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이제 애프리키 사운드의 예, 궁금한 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해결을 해 주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뭐또 다른 뭐 예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그 뭡니까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왜 나왔느냐? 이때는 스카치에서 이제 그 셋째 단락 맨 밑에서 둘째 줄부터 나온 겁니다. 그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라고 할때 스하고 크는 두 개가 따로따로죠. 완전히 스크가 합쳐서 한 소리 아니잖아요. 스크가 합쳐서 한 소리가 아니고 스도 독자적으로 하나의 음소, 크도 독자적으로 하나의 음소. 그러니까 이 음이 전환을 하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 스 혼자서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음이 전환을 하면은 카치 스테이프라고 해서 스크 중에서 스크가 같이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도 따로 놀고 크도 따로 노는 이때는 서로 다른 음소니까 이맨 밑에 줄에 있는 셋째 따라서 맨 밑에 줄에 있는 음이 전환에서는 크는 냅두고 스 혼자만 뒤로 가는 음이 전환이 된다. 스 혼자만 그 뒤로 가는 음이 전환이 된다란 말은 스 혼자서도 말하면은 충분하게 스 혼자서도 음소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저 위에 뭡니까? 키체인이 취케인처럼 말하면 취가 한 덩어리 돼서 트라는 글자와 쉬라는 글자 같이 갔듯이 이때는 스와 크가 같이 뒤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음위 전환, 소리 나는 위치 바꿈 현상 일을 하려면은 하나의 단일한 음소면 된다. 그리고 음이 전하는 두 개의 음소가 움직이는 일은 많지 않다. 뭐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런 게 나옵니다. 예. 뭐가 나오느냐? 이제 취, 쥐 소리 같은 경우도 시빌런트 프리커티브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예. 시빌런트 프리커티브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말하면 쉬하고 쥐 소리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시빌런트 사운드라는 게 잠깐 좀 오늘은 안 물어봤습니다. 이걸 안 물어봤는데 시빌런트 사운드는 이 프리커티브 속성이 있는 소리들 뭐 쉬라든지 쥐라든지 또는 뭐 S, 뭐 Z 뭐 이런 것들 S나 Z나 이런 것들 얘네들을 이제 말하면 쉬쥐 뭐 다음에 스즈 취쥐 쉬쥐 스즈 취쥐 얘네들을 이제 시빌런트 사운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영어 자음 중에서 시빌런트 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장 시끄럽고 높이도 높은 가장 시끄럽고 높이도 높은 소리를 이제 시빌런트라고 하고
그리고 시빌런트랑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갖고 우리 어플라이드는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책에는 많이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첨가를 했어요. 이 스트라이던트라고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하나 써줬는데 이 스트라이던트와 시빌런트가 뭐가 달라요라고 누군가 해마다 꼭 물어봅니다. 올해도 이미 지난 상반기에 이메일로 누군가 물어보고 지나갔어요. 이건 헷갈리나 봐요. 예. 제 수업 카페에 보면 이거 옛날 답글로 다루는 게 벌써 13년도 다루는 게 있는데 아마 카페 그 검색 같은 게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질문을 또 하시는데 스트라이던트는 이 시빌런트를 포함하면서 시빌런트에다가 두 개를 더 얹어놓은 게 스트라이던트입니다. 뭐냐? 이제 말하자면은 푸하고 불을, 푸, 불을 더 얹어놓은 건데 그러면 왜 푸, 불은 좀 더 넓은 집단인 스트라이던트는 들어가면서 시빌런트는 못 들어가느냐? 요 한 가지만 어차피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상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빌런트는 가장 시끄럽고 노이지, 가장 시끄럽고 그다음에 하이스트 톤, 피치,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가장 시끄럽고도 가장 높아야 이제 시빌런트인데 후브는 좀 시끄러운 사운드인 것까지 뭔가 후브, 뭐 직직 긁는, 긁어지끼는 느낌이니까 시끄럽긴 하죠. 시끄럽긴 하지만 후브의 단점은 쉬, 쥐, 얘네들처럼 소리 높이는 그렇게 안 높아요. 예, 자음도 높이가 좀 있습니다. 자음도. 아, 후브는 시빌런트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소리의 높이, 예, 높이를 영어로 이제 하이트라고 안 하고, 소리의 높이는 높이 하이트라고 안 하고, 이제 피치라고 그러죠. 피치는 이제 소리의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리 높이를 피치라 그러는데, 예, 이 피치가 별로 안 높아요. 후브는 쉬, 쥐, 스, 츠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후브는 좀 넓은 집단인 스트라이던트만 들어가고, 가장 높고 시끄러운, 시끄럽고 높은 애들만 들어가는 시빌런트에는 못 들어간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참고 삼아, 공부 삼아 좀 정리해 두십사. 이런 얘기를 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뭡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밑에서 넷째 줄 마지막 데서 스탑 사운드도 있고 영어 자음에 프리커티브도 있고 애프리킷도 있고 얘네들은 그 이 목청에서 공기 흐름이 뭔가 업스트럭션 그것도 상당한 양의 업스트럭션 방해를 받으면 나는 소리들이다. 스탑, 프리커티브, 애프리킷이 그리고 얘네들을 컬렉티블리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는 없어도 비슷한 단어는 있죠. 옵스트럭션을 겪는 단어들이 뭐냐 그 발음들이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역대 기출을 아주 좀 오래전 기출이죠. 이건 우리 서다평 내부에서 서다평 내부의 오래전 기출로 이 옵스트런트 사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스탑 프리커티브 애프리킷을 가리킨다. 영어 자음에서 영어 자음 중에서도 좀 시끄러운 애들 한마디 그렇죠 한마디로 좀 소리 좀 까칠까칠하고 시끄러운 애들을 다 옵스트런트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 목청에서 공기 흐름이 옵스트럭션 방해받으면서 나는 똑같은 자음도 L이나 R, M, N, N은 비교적 좀 맑아요. 그렇죠. 니은, 미음, 리을 이계통은 좀 맑은 자음이잖아요. 얘네들은 옵스트런트라고 안 해요. 비교적 이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잘 빠지면서 비교적 맑으니까 하지만 좀 시끄럽고 공기 흐름에 바로 이 옵스트런트라는 용어의 유래가 이거예요. 그 뭡니까 에어 이 목청에서의 에어스트림이 옵스트럭션 방해를 받으니까 요 목청의 공기 흐름이 옵스트럭션을 받으니까 옵스트런트라고 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답은 옵스트런츠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별로 이런 게 신경 안 쓰이지만 시험 당일날 되면은 이 다른 외국어 과목도 비스무리한데 이 전공 영어는 특히나 이제 전미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갖고 끝에 복수 S 붙였냐 안 붙였냐 갖고도 시험 끝난 당일날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여기서는 이 빈칸 있는 문장의 분위기상 네, 분위기상 저 앞에 스탑도 스탑스 프리커티브도 프리커티브츠, 애프리킷도 애프리킷츠 이렇게 다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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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으니까 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의 분위기상 그냥 복수로 가주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빈칸 앞에 비동사 아도 있고 비동사 아도 있고 컬렉티블리라는 말도 있고 하니까 옵스트런트를 라고만 해도 0점 처리는 안 되고 내용은 맞으니까 점수가 분명히 나가긴 할 텐데 이게 해마다 채점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런 거 끝에 전미어도 빼먹으면 전미어 빼먹은 만큼 0점 몇씩 깎는 해도 있고 그런 거 봐주고 넘어가는 해도 있는데 에,
때도 좀 달라집니다. 해마다. 근데 모든 걸 대비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S를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붙이는 거가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죠? 근데 이게? 난 안 그러는데 왜 이러지? 예. 갑자기 뭐 이렇게, 예. 좀 떨어져야 되나?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학 문제 중에서, 이 A형의 2번하고 6번이가 이게 이제 어플라이드 이제 심판에서 이제 그 내용과 답을 다 발췌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책에서, 나 다른 원서 자료, 또 이제 통사로는 TOEFL에서도 한 문제, 비록 저 뒤에 구장이긴 하지만, TOEFL에서도 한 문제 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6번을 보시면은, 이거 옛날 냈죠. 기출 포인트입니다. letter, atom, letter. 이런 단어를 letter, atom, letter.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T하고 D, 그렇죠. 영어 자음에서 T하고 D를 R 소리 같은, R 소리의 한 종류인 르, R 소리의 한 종류로 발음하는 그런 현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6년도에 기출로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당시 예시 단어를 한 10개 정도 빈 그 지문 B에 깔아주고, 거기서 막 그냥 플랩 되는 거, 이렇게 트드가 르 되는 거, 있는 대로 가려내고, 그걸 또 종류별로 나누고 해서 좀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던 의문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바로 그 문제가 그 설명과 데이터가 다 이제 어플라이드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이 어플라이드란 책이 옛날 객관식 시절에는 별로 안 유명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안 유명했고, 그때는 이제 오히려 찰스 크라이들러라는 사람이 쓴 이 미국 영어 음성학이라는 책이,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라는 책이 그때는 훨씬 유명했어요. 그 책에서 기출도 많이 나고. 그리고 14년, 15년도에는 뭐 딱히 어느 책이 유명하다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16년도 서술형 B형 2번 문제에서 이 어플라이드에서 바로 요 대목, 요 이제 플래핑 현상 이 대목이 오늘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오면서, 오늘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 16년도니까, 16년도 기출이니까 15년도 11월 달이겠죠? 솔직히 그 당시 학원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에이, 학원가에서 영어학 강의하는 강사들도 자기 수업 카페 이런 데다가 이거 다 몰려놨다가 틀린 거 발견되고 도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막 난리 났던. 예. 왜냐면 그때만 해도 강사들조차도 어플라이드 책을 별로 주목해서 안 봐갖고, 제대로 정확한 출처를 못 찾아갖고, 예, 그런 에러를 내시는 분들이 제법 좀 됐습니다. 다 세월 지났지만, 예. 그런데 오늘 이 6번 전체 A번의 지문은 그겁니다. 인터보켈릭이라고 하는, 네,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플래핑 문제 나오면은,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많이 쓰는 키워드가 이거죠? 인터보켈릭. 인터보켈릭이라는 용어가, 아, 이 어플라이드가 책이 나쁘진 않은데 참 불친절해요. 그냥 용어 설명이 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Between vowels란 얘기예요. 인터보켈릭이란 말은 그 모음들 사이에, 그러니까 앞에도 모음 있고 뒤에도 모음 있고 앞뒤로 모음이 있는 어떤 소리가 있으면은 그 소리에 앞과 뒤로 모음이 있어서 모음들 사이에, 모음들 사이에란 말이 이제 인터보켈릭이라는 건데, 어플라이드 책 자체는 요 풀이가 없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버리고 마는. 예. 그리고 아까 지나간 4번 문제도 그렇고, 여기 6번 문제도 그렇고, 어플라이드 원문에서 좀 지문을 치웠지만, 편집을 다 다시 했어요. 제가 뭘 다시 했냐. 그 단락 나누기가 영 엉망진창이에요. 어플라이드 책 보면은. 어플라이드 책이 뭐 수험생들이 그냥 혼자서도 보기도 하고 스터디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스터디할 때 좀 짜증이 많이 나요. 뭐 스터디 원들에게 짜증 날 수 있죠, 솔직히. 그 전에 책 자체에 짜증이 납니다. 어플라이드가 책 자체가 짜증인 이유가, 모든 페이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거의 모든 페이지가 이 책 저자가 음성학 쪽에는 뛰어난 학자일지 몰라도 글쓰기에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솔직히. 단락 나누기는 왜 필요합니까? 소주제 바뀌면 단락 나눠야 돼요. 이건 국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주제, 소주제 바뀌면 단락 나눠라는 기본인데, 아, 이 단락 나누기의 기본을 1도 안 지키면 좀 무지막지한 학자예요. 상당히 머리는 좋아서 그 빠른 음성학 책에 비해서 짧은 분량, 적은 분량 안에 많은 지식을 막 몰아넣은 것 성공.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거짓말 하나 못하고 모든 단락의 단락 나누기를 거의 기본 신경을 안 쓰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 책 읽으면 왜 이렇게 뭐가 정리가 안 될까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그만한 주제라도 주제가 바뀌면 단락은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단 한 페이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시피 하니까 어느 한 단락이고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모든 단락이 일단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대체 뭐가 핵심인가 정리가 안 돼. 왜냐? 핵심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한 단락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플라이드에서 지문 인용할 때 뭐라도 좀 말해. 밖에 무조건 다 잘랐어요. 전 무조건 다.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이 어플라이드 책에서는 이게 다 한 단락이에요. 밑에 이어지는 B번 지문까지 한 단락입니다. 이러면은 진짜, 예, 우리가 공부할 맛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공부할 맛이 안 나면 안 되죠. 이 책은. 예. 하여튼 좀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 A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인터보켈릭이란 말, 모음과 모음 사이인데, 한마디로 모음 사이에 끼어있는 트하고 드가 이제, 그렇죠. 모음 사이에 끼어있는 트하고 드가 이제 R 소리처럼 변화하는 현상을 이제 플랩이라고 하자. 또는 오늘은 플래핑이라고 하자. 혹은 뭐, 태핑이란 말도 있습니다. 일부 책에서 보면은, 예, 태핑이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요새는 혼용에 쓰고 있습니다만 태핑이라고 하자. 일명도 플래핑, 태핑, 플랩, 플래핑, 태핑 다 섞어 쓰는 용어입니다. 에, 우리 임용시험에서 플래핑과 태핑이 뭐가 다르냐 갖고 시험 나올 일은 없어요. 솔직히 그 정도 구분을 요하는 문제는 꼭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나오더라도 지문 A에다가 필요한 지식을 다 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새 9월하고도 3일입니다 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나오는 연교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학조차도 너무 미세한 개념 구분까지 골몰하지는 않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미세한 개념 구분은 연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영어학조차도 지문 A에다가 필요한 정보는 다 주고 출제합니다. 너무 지나친 게. 그래서 뭐 연교론에서 그 여러 문장 받아쓰기인 뭐 딕토 콤프랑 딕토 글로스가 뭐가 달라요? 그냥 계속 끈덕지게 물어보는 뭐 그런 식의 학습자 된다라든지 예를 들어 영어 음성학에서 음운 변화에서 플래핑과 태핑은 뭐가 달라요? 거기에 목매단다든지 이러면은 좀 곤란해져요 많이. 예, 왜냐면 나를 실전형 인간으로 안 만들고 예, 합격하는 수험생 스타일의 그 인간으로 날 안 만들고 말하면은 세밀한 서브노트 정리하는 데만 능숙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좀 그런 건 실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특히 인력 문학이 그런 게 제일 심한데 어느 해 시험을 보러 들어가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 예상 밖의 문제는 최소 8, 9개는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보다 다 통틀어서. 우리가 A형 12개, B형 11개에서 23문제 접하게 되는데 전공에서 그렇잖아요. 그 중에 거의 8, 9개 가까이는 또 그 내부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건 완전히 뒤통수가 깨지는 듯이 황당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약간 당혹스러운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최소한 많이는 생각 못했던 그 내용이나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8, 9개는 나오게 돼 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다 걸리지 않아요. 솔직히 아무리 공부해도 그러면 뭐냐 그런 데서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주어진 지문 자체를 객관적으로 잘 보고 주어진 지문 자체에서 풀이의 실마리를 최대한 뽑아내는 그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데 예컨대 플래핑하고 태핑이 뭐가 달라요 이런 거 구분하는데 너무 골몰하다 보면은 현장에서의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문제에 맞춰가는 능력은 그건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세밀한 암기 쪽밖에 안 느는 뭐 그런 사람이 돼갑니다.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정신력이 무한하지만 뭡니까? 현실에서는 전혀 무한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오히려 현실에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심지어 이 임용 출제로, 조만간 약 한 달여 후에 출제로 들어갈 교수들도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우리 머리를 발달시키려면 다른 쪽은 자연히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밀한 암기까지 치고 들어가 버리면은 시험 당일날 조금이라도 예상밖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 그 문제에 맞춰가면서 대처하는 능력은 스스로가 깎아먹는 그런 스타일로 나를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A 지문에서 이제 요점만 정리하면 그럽니다.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트나 드가 올 때 R 소리처럼 변하는 그래서 레터를 레러 그러고 뭐 애텀은 에럼 그러고 사다리 레더를 레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에틱 다락방 이런 거 할 때 이것은 뭐 에릭 그러는데 이때 관건은 뭐냐 이 R로 변하기 전 R로 변하기 전 트, 드
알로 변하기 전에 트트 그 자체가 속해 있는 음절에는 강세가 오면은 안 된다. 이 말이 이제 에이지문 결론 부분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앞에서 얘기 저 얘기 온갖 얘기 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한 가지로 압축하자 그러면은 트드가 R로 변하고 싶은가 그러면은 트드 자체가 속해 있는 음절은 강세가 오면 안 된다. 다른 음절 와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음절은 강세가 와도 되는데 플래핑을 받고 싶은 트드가 있는 그 음절 자체만큼은 스트레스드 실러블이 돼서는 안 된다. 요 하나만 지키면은 일단 플래핑은 가능한 거. 한 단어 내부에서도 되고 또 둘째 단락이 뜻이 단어와 단어 쌓여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플래핑의 전부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역시 어플라디 책에 나오는 걸로 이제 B번 지문에 나오는 플래핑이 되는 또 다른 유형의 조건이 있다. 그래놓고 이제 B번 지문에서는 하여튼 영교나 영어학 같은 이 이론 과목은 그 여러분들 그 키워드 한 서너 개 정도에서 승부가 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B번 지문에서는 뭐가 그 대놓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키워드냐면은 B번의 예시 단어 나오기 바로 윗줄에 있는 그 로틱 영어라는 게 있습니다. 로틱 영어. 사실은 이게 많은 것을 함축하는 단어예요. 이 문제에서는 로틱이라는 게 뭐냐? 단어 끝이나 음절 끝. 음절 끝은 코다라고 하죠. 코다. 단어 끝이나 음절 끝, 코다에, 음절 후반부, 코다에 R이 오는데, 스펠링으로 R이 올 때, 그 단어 끝이나 음절 끝의 R을 약하게라도 발음을 해주는 영어가 로틱이에요. 로틱이란 뭐냐? 단어 끝이나 음절의 코다에 오는 R을 약하게라도 발음을 해주시는 영어가 로틱 영어다. 좀 약간 얍삽하게 외우는 게 로틱이라고 하는 요 유상한 키워드도 어쨌거나 R 소리가 있으니까 R로 시작되니까 아 로틱이 R로 시작되지 이것은 R 소리를 어디서나 살려주라는 이런 용어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설픈 편법입니다만 그렇게라도 외울 수 있습니다. 예. 로틱 영어는 하여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나 R은 웬만하면 다 발음 약하게라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포터, 보더, 리코더에서 트드가 다 이제 미국 영어에서는 플래핑을 겪어 간다라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밑줄 친 트드 앞에 전부 다 약속한 듯이 R이 있습니다. R. 그리고 이 R은 그 앞 음절의 코다 자리. 그렇죠? 밑줄 친 트드 그 앞 음절. 밑줄 친 트드 그 앞 음절 코다 자리에 그 끝머리 자리에 온 R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 이게 R은 R인데 이게 이제 이 R이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그 어플라이드 책 자체도 그런 말 나오고 오늘 우리 해설지 모음 답을 나오는데 R 컬러링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R 컬러링이 뭐냐면 이 컬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느낌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 소리의 느낌을 다른 소리에다 갖다 입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R 소리의 느낌을 어디다가 갖다 입히냐면은 트나 드에다가는 알소리 느낌 입히기가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원어민이 아니라도 트드에다가 알소리 느낌 지어놓는다? 이건 좀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럼 유력한 후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알소리 앞에 있는 이 오를 비롯한 이 모음들. 아 그래서 알 컬러링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은 알소리의 느낌을 또는 알소리의 피처를 리트로플렉스한 피처를 앞에 있는 그 모음에다가 추가해주는 게 R 컬러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R 컬러링. 자, 근데 이것은 우리들 같은 비원어민의 귀로는 잘 느낌은 안 옵니다. 그냥 음문학자들의 글에서만 확인되는 그런 건데, 이 R 컬러링이 돼요. 이 앞에 있는 모음에다가. 예, 포터의 O 발음, 보더의 O 발음, 리코드의 O 발음.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플래핑 조건은 뭐냐? 트드 앞에 R 컬러링 된 모음이 올 경우, 요겁니다. 트드 앞에 R 컬러링이 된 모음이 오면은 트드가, 뭡니까? 그 R 소리처럼 플래핑 된다. 라고 하는 거. 어플라이드 책에 있는 그대로 써주면은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아직. 예, 플래핑은 출제했는데, 플래핑은 주로 이제 본문 A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많이 출제했습니다. 옛날 16년 기출문제에서.
예. 근데 이제 아직 이알 컬러링의 영향을 받으면은 알 컬러링이 된 모음 영향을 받으면은 트드가 알처럼 된다. 요건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플래핑 출제된 게 16년도 얘기입니다. 만으로 6년이 지났어요. 예. 한번 정도는 다시 봐줄 만한 때가 충분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과제가 더 있죠. 여기 6번에서는 영국 영어를 건드렸어요. 이제 아까 미국 영어가 로틱 영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눈치상, 그렇죠. 눈치상 영국 영어는 로틱 영어가 아니겠거니. 우리 역대 기출에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한 두세 번 나왔잖아요. 구분하는 거. Y자 소리 뭐, 넣고 안 넣고 하는 것 비롯해서. 대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은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서로 따로 노는 거로만 나와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똑같은데 굳이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영어가 로틱이면 영국 영어는 로틱이 아니다. 그래서 난 로틱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이것도 있는 키워드예요. 집어넣고 난 로틱이라 하면 그 음절 끝이나 코다 아니면 단어 끝에 있는 알 소리를 발음 안 해주는 그런 영어죠. 고로 이제 포터, 보더, 리코더에 트드 앞에 있는 R이 발음이 안 돼요, 영국 영어는. 그럼 트드 앞에 있는 R이 발음 자체가 안 되니까 R이 앞에 있는 모음에다 영향 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R 발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각 앞에 있는 모음에다가 영향 줄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답을 딱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어렵습니다. R 컬러링은 좀 개념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플라이드 책을 보시면서 3장까지를 제법 꼼꼼하게 잘 읽어 놓으셔야, 그리고 외울 만큼 많이 외우셔야 풀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부터 또 올해 또 우리 어플라이드 원서 특강, 예, 심판 가지고 제가 또 원서 특강을 해서 하고, 요 모국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직강생, 인강생 할것 없이 다 이제 무료 인강으로 넣어드리는데, 아, 심판 책은 구매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해마다 똑같아요. 17년, 18년은 한결같이 지스쿨학원에서 전공 영어 강의면서, 예, 저의 영어 원서 특강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원서를 굳이 안 사도 되는 원서 특강이라는 거. 예, 웬만하면 예문까지도 시험에 좀이라도 나오겠다 싶은 예문은 제가 강의록에 다 수록해 드리고 하니까, 예, 아, 저 옛날판 있는데 작년에 또 나온 거 거의 한 8, 9천 원 올랐던 또 사야 합니까? 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판에서 추가된 내용 중에 솔직히 말하면은 시험에 안 나올 내용도 많이 추가됐어요, 솔직히. 예, 시험에 안 나올 내용도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예, 뭐,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봅시다. 7번은 이제 통사로 문제로서, 아, 이 통사론이 4년 전과 4년 전 이후로 출제 경향이 갈려요. 4년 전그 이전까지는 우리 트포,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 책을 중심으로 보면은 8장 그 이후로는 잘안 나왔어요. 4년 전, 5년 전까지는. 그다음 4년 전부터는 8장, 9장, 10장까지도 무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무려 10장까지도 나오게 되는 참으로 고약하게 짝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제 통사론에서 트포 책에서 8, 90장 어려운 챕터에서 나오는 문제는 좀 지문을 길게 뽑아줍니다. 지문을 길게 뽑아준다는 것은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영어 실력이 좀 좋아가지고 빠른 속도 내에 읽어낼 수만 있으면은 그럭저럭도 맞추기는 할수 있도록 배려는 해놓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문제는 뭐 어느 정도는 긴 지문이지만 뭐 최고로 긴 지문까지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긴 지문이긴 하지만, 예.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all이라고 하는 all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양화사 quantifier라 그러고 ever는 뭐 알다시피 부사의 일종이죠. 주로 ever는 뭐 빈도부사도 될수 있고 강조부사도 될수 있고 하여튼 빈도부사, 강조부사 등의 일단 부사가 되고 올은 수량 나타내는 quantifier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위치가 약간 자유분방합니다. 1의 a, b 이런 데서 볼수 있듯이 주로 이 비동사 같은 것을 둘러싸고 올이나 ever는 비동사 앞에도 올수 있고 뒤에도 올수 있고 앞에도 올수 있고 뒤에도 올수 있고 뭐 이런 양상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버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1, 2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 3, 4죠. 여기 이제 수학의 공집합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이 트포에서 이제 gap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gap은 뭐냐? 문장이 쭉 있다가 그 문장 속에 있는 일부 표현을 생략, 그렇죠. 이동이 아니라. 이 갭은 여러분 이동이 아닙니다. 생략, 생략. 생략. 일부 생략된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통사론에서 특히나 이제 트포는 솔직히 85년 책이에요. 85년. 85년에 영국에서 초판 나온 책이라
에, 85년 책이면은, 아유, 언제입니까? 이게 뭐 그냥, 에, 85년생인 분들은 곧 40이 다 되는, 그렇죠? 에, 우리 학원으로 말하면 13년, 14년 전 수강생분들이 85년생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 당시 그분들이 응애하고 베이비였을 때 나온 책이 특보기 때문에 좀 옛날식 기호들이 좀 나와요. 이게 특보가 약점이. 또 옛날식 기호들이 이런 수학의 공집합 기호 같은 경우인데, 하여튼 특보에서 공집합 기호 같은 것은 어떤 표현이 있다가 생략한 자리, 생략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 생략한 자리를 85년판 특보에서는 갭이라고 부르더라. 생략이 된 부분을 갭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이 뭐가 문제냐? 갭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니까 올과 에버에 나타나는 출발하는 위치가 좀덜 자유로워집니다. 1, 2의 AB는 다 정문이 됐는데 3, 4에서는 AB가 다 정문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3, 4의 3의 B도 비문이고 4의 B도 비문인데 이걸 잠깐 관찰해 보시면은 올과 에버가 어디 있을 때 비문됐냐면은 비동사 뒤이 생략 앞, 갭 앞, 비동사 뒤, 그 다음에 생략된 곳 앞, 비동사와 생략된 곳 중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동사 뒤죠? 비동사 뒤, 생략된 곳 앞. 아, 여기에 왔을 때 올과 에버가 얘네들이 비문이구나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갭도 그렇고, 갭도 그렇고 이제 뭡니까? B에 나오는 건 이제 또 트레이스라는 거죠? 트레이스는 뭐냐면은 생략이 아니라 트레이스, B에 나오는 트레이스, T는 이동이에요, 이동. 생략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빡빡 지워버리는 거. 어떤 표현을 생략, gap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워버리기만 하는 게 gap. 생략이라면은 이 트레이스는 그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딴 자리로 무브먼트, 이동을 시켜서 그 자리가 비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지워버리면은 이게 gap이고 그 자리에 있던 걸딴 데로 옮겨버리면은 이게 트레이스가 남는 거고 좀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지문이 길어질까 봐 여기서는 언급 안 했는데 갭이나 그렇죠? 트레이스나 통사론에서는 공통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 empty categories라는 말을 써요. 네. empty란 말은 텅 비었다 또는 눈에 안 보인다 또는 invisible, 네, invisible란 여기서는 아마 인비저블이 더 좋은 용어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갭이나 트레이스나 공통점은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이에요. 실제로 이 갭, 어떤 성분이 있었는데 그걸 빡빡 지웠는데 빡빡 지운 다음에 그걸 말로 발음하진 않죠. 그렇죠? 생략한 요소를 문장 말할 때 생략한 요소는 생략한 대로 놔두고 발음해야 생략이 되는 거지. 생략한 요소도 발음을 해버리면 생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갭도 발음이 안 되니까 눈에 인비저블 안 보이는 거고 이동한 흔적도 이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T라고 쓴 거지 실제로는 그 어떤 게그 자리에 있다 딴 데로 가버려서 그냥 텅빈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텅빈 것처럼 즉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흔적이나 어떤 게 있다가 딴 데로 가버린 흔적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놓고 빡빡 지워버리는 갭이나 둘다 직접 말은 하지 않는, 즉, 눈에 안 보이는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요소. 그래서, A 지문에서는 갭을 말했고, B 지문에서는 트레이스를 말했지만, 둘다이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데 착안해서, 그럼 뭐냐. 3, 4에서 나타났던 법칙을 B번 1, 2, 3, 4에도 적용하면 돼요. 3, 4에서 말하자면은, 그, 뭡니까, all이나 ever를 갭 바로 앞에다 써주면은, 비문 되듯이, 예, 그렇죠. 비문 되듯이. 요, B번에서도, 이 뭡니까? 트레이스 바로 앞에다가 올이나 에버를 써주면 그것도 비문이 된다.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 갭 바로 앞에, 여기다가 올, 에버를 쓰면 비문이었듯이, 마찬가지로 비동사 다음, 트레이스 앞에, 거기다가 올, 에버를 써도 그것도 비문이다. 왜 같은 패턴을 따르느냐? 갭이나 트레이스나, 아, 둘다 눈에 안 보이는. 즉 현실로 말하면 입으로 말은 안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뭐 특보 구장에 약간 특보 구장에서 한 진도를 한 30%쯤 나가면은 한 26%? 그쯤 나가면 나오는 대목인데 굳이 특보 구장까지 안 읽어도 솔직히 약간 좀 눈치 빠르면은 야, 이 3, 4에서
뭐 이상한 표시 앞에 에버 오를 때 틀렸네? 그럼 혹시 밑에 B에서도 T자 앞에 오면 이거 틀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패턴 찾기로 답을 내면은 또 답이 나오기도 하는 뭐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학에, 예, 그렇죠. 영어학에 이제 1회차 A형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일단 뭐, 그, 뭡니까? 그, 촬영팀에서 이 테이프만 좀 갈아 끼시고, 바로 이제 영어학 B형도 연달아 그냥 뚝딱뚝딱 해치우는 뭐 그런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